감정 표정 짓기. 오늘은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얼굴 표정을 지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슬프거나 기쁠 때 우린 그에 맞는 표정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표정을 지을 때 그 표정과 관련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표정을 지으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함께 마음 챙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해 봅시다. 눈을 감습니다. 기쁨. 여러분은 기쁘다고 생각하며 표정을 지어봅니다. 입꼬리와 광대가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눈꼬리가 처지고 눈도 반달 모양처럼 됩니다. 기쁨의 감정을 표정 지어봅시다. 화남은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성을 내는 감정입니다. 눈을 감고 화남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해 봅니다. 얼굴 어디가 움직이는지, 어디에 힘이 들어가거나 긴장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의 움직임과 함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얼굴 표정을 풀고 지금 남아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표정을 짓고 있던 얼굴 근육이나 피부에 남아있는 느낌은 어떠한지, 가슴에 남아있는 감정의 여운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화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른 감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입니다.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감정입니다. 눈을 감고 슬픔에 해당하는 표정을 지어봅니다. 표정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감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감정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감정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정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몸의 감각적인 느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얼굴 표정을 풀고 지금 남아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표정을 짓고 있던 얼굴 근육이나 피부에 남아있는 느낌은 어떠한지, 가슴에 남아있는 감정의 여운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카드에 제시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이번에는 행복함입니다. 행복함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감정입니다. 눈을 감고 행복함 감정에 해당하는 표정을 지어봅니다. 표정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감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감정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감정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나타나는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정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몸의 감각적인 느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얼굴 표정을 풀고 지금 남아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표정을 짓고 있던 얼굴 근육이나 피부에 남아있는 느낌은 어떠한지, 가슴에 남아있는 감정의 여운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카드에 제시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지금 감정에 맞는 얼굴 표정을 만들고 감정을 느끼려고 해도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